안녕하세요. 신선 마루입니다. City Transport Simulator Tram이라는 또 열차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뭐 트램 시뮬레이터 게임이 나왔습니다. 이 게임은 그 트레인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도브에서 출시를 했어요. 도브에서 다른 게임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앞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골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옵션 가보면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 이렇게 트램 해가지고 있고요. 컨트롤러 누르시면 기본적인 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. 키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게임 플레이 보면 랭귀지에 코리안이 있어요. 있기는 한데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. 한국어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하게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. 아직 얼리 액시스 앞서 해보기 버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꼭 한국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한번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시죠. Welcome to Tramau, a city with a rich history and promising future. Founded in the 한번 튜토리얼이라고 해야겠죠.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요 열차를 몰고 갈 겁니다. 트램 게임이 꽤 많이 나와 있죠. 네, 많이 나와 있는데.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. 녹색 트램을 타고 가볼게요. 3m F 누르면 이렇게 탑승구에 탑승을 합니다. U 문을 닫고요. F2를 누르면 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내부를 F3을 누르면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죠. 천정도 이렇게 생겼고요. F2를 다시 누르면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. W 전진 뭐 키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30km 구간이네요. A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선로가 바뀝니다. 밑에 있는 이제 이 트램 선로가 A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. W를 누르면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고요. S를 누르면 브레이킹입니다. 앞에 정차하는 곳이 보이네요. 정차했습니다. J를 누르면 또 이렇게 문이 열리죠. F3으로 한번 볼게요. 이게 문이 자동으로 닫히더라고요. 저 끝에 있는 문도 맞아 닫았고요. 깜빡입니다. Q는 오른쪽 깜빡이를 표시합니다.
Haltestelle Eichenweg.쭉 가볼게요. 200m 정도 남았네요. 그래픽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겠죠? 뭐 도브에서 출시를 한 게임이기 때문에 뭐 기본빵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픽 품질도 괜찮고요. 그리고 트램 게임이 좀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, 지금. 뭐 그거랑 뭐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참 이렇게 누를 수 있게 표시도 해줍니다. 문은 자동으로 잘 닫힙니다. 이걸 눌러줘도 되고요. 일단 배우는 거니까 다 눌러볼게요. 가겠습니다. 여기서 실행하라는 키만 실행을 해야 되나 봐요. 지금은 Haltestelle Lauridorstraße. 그래픽은 아주 좋습니다. 꽤 괜찮은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어요. 트레인 시뮬레이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옆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얼리 액세스인데 32,000원 정도 합니다.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뭐 조금 더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요. 일단 한글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여유를 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. 이 시뮬레이터 게임은 한글이 지원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크니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앞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게 선명하게 잘 돼 있죠? 이 트램이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 버스 시뮬레이터 나온 어반 트램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? Haltestelle Sonnengasse. 트램 게임 몇 개 가지고 있어요. 한번 트램 게임을 한번 몇 개씩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.
이지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. 전문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고요. 이지로 커넥티드 하겠습니다. 일단 도브에서 출시를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. 그리고 열차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, 열차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과연 트림도 어느 정도의 괜찮은 게임을 내놨을까라는 궁금증도 꽤 컸습니다.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고, 녹화도 이제 바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조금 더 달려볼게요. 뭐 이런 게 있다고 나옵니다. 얘가 아니고 요걸로 판단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. 사람들도 이렇게 걸어 다니고요. 조이스틱을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조이스틱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근데 키상으로 보면 큰일 날 뻔했네요. 키상으로 보면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추후에 뭐 레일 드라이버나 아니면 닌텐도 원핸드 컨트롤러 정도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많은 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. 일단 한글만 지원이 더 되면 아주 아주 따봉이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보시면 오른쪽 편에 이거 관련된 신호들이 있잖아요. 뭐 그런 신호도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. 20km 구간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. 이것도 적응만 잘 되면 꽤나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아요. 계속 이제 뭐 튜토리얼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. WSQE 정도만 잘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속도 위반 안 하시면 제일 좋고요. 게임이 이렇게 다시 리셋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속도 위반을 해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
이런 식으로. 뭐 계속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. 뭐 이런 게임입니다.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. 뭐 이제 섹션 뭐 이런 식으로 프로필 샌드박스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요. 뭐 게임 플레이 관련된 거 뭐 눌러볼게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어떤 설명들을 해주는 거죠. 뭐 게임 플레이 관련된 뭐 모드라던가 이런 포인트. 그리고 뭐 옵션에는 아까 처음 해보셨던 뭐 이런 옵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면 아까와 좀 색깔이 다른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. 똑같네요. 이제 옆으로 넘기면 또 색다른 전동차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. 뭐 요 코스인가 봅니다. 1번, 3번. 그냥 스타트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요. 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. DHL에서 협찬을 했나봐요. 게임에 상표가 나오는 거 보니까. 아직은 얼리 액세스라 뭐 많은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요런 철길을 달리는 트램이고요. 뭐 앞서 튜토리얼을 이제 해봤죠. 트램 쪽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.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 뭐 저도 이제 조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첫 정류장이네요. 이걸로 여셔도 됩니다. 처음에는 자동이군요. 오토로 해놔가지고 혼자 일르고 다네요. 또 뭐 이런 식의 트램입니다. 뭐 말 그대로 뭐 트램 아시잖아요. 도로 위에 선로를 달리는 뭐 기차라고 하기도 그렇고 버스라고도 하기 그렇고 그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운송 체계죠. 그래서 신작으로 또 이런 게임이 나왔는데 솔직히 도브에서 출시가 됐다고 해서 한번 들어왔습니다. 그 회사에서 과연 이런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들어왔는데 나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픽도 상당히 좋고요.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뭐 좀 버그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글 지원의 여부를 남겨놨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한번 제대로 된 코스를
한번 여행을 좀 해볼게요. 오늘은 튜토리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정식 코스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